안녕하세요. 저는 레고데어 레츠고라는 인터넷 레고데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오렌지가든의 대표 권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레고데어 레츠고는 인터넷으로 레고를 대여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아이들이 레고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에 반해 레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레고를 빌려드리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오셔서 레고를 둘러보시고 원하는 레고를 10세트를 담아두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선별해서 매달 2세트씩을 보내드립니다. CJ택배하고 제휴가 되어 있어서 전국 제주 도서 상가까지 전부 다 배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 부품을 분실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부품을 분실해도 저희는 추가적인 과금이 없고요. 오히려 분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적립금을 드리는 그런 정책을 가져가고 있어서 시장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대여 기간은 한 달이고요. 저희가 이제 반납하실 때가 되면 저희가 알아서 택배 기사님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그 부분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원래 모바일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미팅이 있었는데 그 미팅 때 저희 회사 이사님이 제가 굉장히 좋은 하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게 레고를 대여하는 서비스였어요. 마침 저희 이사님도 그렇고 저도 7살 난 아들이 있었어요. 레고 매니아 아들인데 지난 한 3년 동안 레고를 어마어마하게 사줬거든요. 저희 집에만 한 300만원어치 정도 쌓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날이면 무조건 다 레고만 사달라고 하니까 사실 그 비용 때문에 저도 부담을 느껴서 그 지금 고객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점을 똑같이 인지하고 있던 터라 이 아이템이 마음에 들어서 저희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체력입니다. 제가 나이가 부록을 훌쩍 넘긴 나이라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밤을 새기도 하고 뭐 굉장히 좀 하드하게 일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다른 멤버들도 다른 스타트업에 비해서는 좀 연령대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레고를 대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고 레고를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물론 새 제품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고인데 더 새 제품같이 느껴지게 하고픈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장지 하나, 스티커 하나, 박스 제작을 하나하나 하는 것들 모두를 정말 꼼꼼하게 따질 수밖에 없었고요. 뭐 세척이라든가 청결이라든가 이런 거에 정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산시장을 한 10번 이상은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장지도 써보고 저런 박스도 사용을 해보고 정말 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 현재 레츠고 패키지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고객분들은 저희 박스가 너무 예쁘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거를 실제로 갖고 싶어 하시는 고객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일단 가장 첫 번째 반응이 우와 이렇게 청결하게 깨끗하게 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굉장히 뿌듯했어요. 일단 올해는요 저희가 서비스 원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 좋은 서비스를 알리고자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뭐 전시회, 박람회, 인터넷, SNS 통해서 많이 그 홍보 활동을 할 거고요.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한테 이 좋은 서비스를 전파시키는 데 주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어렸을 적에 비디오방에서 비디오 빌려보고 또 책방에서 책 빌려봤던 그런 방식대로 저희가 레고라고 하는 거를 자기 집 주변에서 실제로 보고 빌릴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프라인 매장을 런칭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레고라는 그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교육적인 장난감
이기 때문에 이 레고와 또 향후에 유망한 그 로보틱스와 같이 결합을 해서 이 레고 로봇과 관련된 그런 좋은 교육용 컨텐츠를 많이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대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 쪽으로 저희가 뭐 파견 교육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학원을 저희가 설립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장기적인 플랜까지 이 스텝 과정을 겪어가면서 사실은 제일 큰 목표는 상장이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한테 투자하신 분들한테도 많은 베네핏을 돌려드리고 또 저희도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인생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으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스타트업을 시작을 할 때 많은 강연을 다니고 정말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제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워낙 좀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 이 말이 참 좋다 라고 좌우명으로 삼았죠. 이게 제가 스타트업을 하고 이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 동안에 매일매일 보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을 다잡고 싶은 그런 저의 좌우명입니다.